돈 줄여도 될것 같은데. 안 돼요. 자기가 돈을 좀 안 찍어. 직접. 더 줄일게요. 지연은 그 한 이 정도로 줄일까 보군요. 아, 허리 줄이면 오빠 어떡하려고. 진짜 편한 걸로 해. 괜히 줄였다가 너무 줄였다가. 이 정도 좋아요. 괜찮으시죠? 너무 줄였다가. 아, 너무 줄였다고 또 밥 안 먹으면은 못 입는 옷으로 만들지 말고. 아,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 정도 아니에요? 네. 어쨌든 그 내려가지 않는 위치에서 입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확 입어야 딱 맞게 입으셔야지 확실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제 와이셔츠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때 와이셔츠는? 예쁘다. 예뻐. 여기 힙 사이즈는 주머니 들어가고 옷처럼 이렇게 좀 맥신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이즈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대로 가고 허벅지 여부를 조금 더 늘릴까요? 네. 그럼 허벅지 조금 더 늘리고 밑통도 조금 더 늘릴게요. 밑통을 조금 늘려야 돼요? 네,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. 많이? 네. 조금? 조금만요? 조금? 아니 지금 아예 달라붙으셔가지고. 네네. 달라붙어. 여기는 아 여기도 그렇고. 바지 예쁘다, 근데. 그치? 오늘 입고 갔다. 좀 제가 제작을 못해서 그래요. 근데 이 와이셔츠가 그거는 아니죠. 예복 와이셔츠는 아니죠, 이게. 어, 네. 셔츠. 세 개 중. 세 장, 세 장이시잖아요. 어, 하나가 예복이죠? 그러니까. 네. 이거 하나 맞추면 나머지도 이 기준으로 만든대. 진짜 종아리가 부는 오빠 종아리가 닭다리라서 그래. 밑통 그러면은 조금만 더 늘릴게요. 많이 저는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좀 많이 늘리는 게 싫으시면 이게 옷이 앞뒤로 날이 서면은 옷이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퍼져서 보이지만 서면 이렇게 날이 네. 서요. 네. 그러면 더 불편하실 거거든요, 사실. 네. 그 조금 더 해, 오빠. 그럼 나 뭐 네,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사장님이 예쁠 정도로만 늘려주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앉았을 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네. 같아. 그 원단 자체가 아무래도 좀 빳빳하고 힘 있는 원단이다 보니까 너무 땅 맞게 입으시면 불편하실 거예요. 기장감은 보시기 어떠세요? 기장은 좋아요. 기장감 괜찮으세요? 네. 그대로 갈게요. 네. 나머지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. 그대로 머리가 없네요. 네, 좀 가본 옷이니까. 주머니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봐라, 나중에 오빠 그렇게 바리바리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는 사람이. 원래 신사들은 주머니 없는 바지 있긴 해. 맞죠, 제 말이? 맞아요. 이렇게. 어, 괜찮으시면은 시계 한번 풀고요. 네, 풀었어요. 시계 한번 풀러서 저 주세요. 내려주시고. 와이셔츠를 맞춰야 돼. 왜? 맞추니까 편하지. 점심 먹었어? 안 먹었어? 그래서 날 씌우는 거 아니야 혹시? 너무 줄이면 안 되는데. 아니 너무 줄이면 안 돼 오빠 또 이 옷을 또 밥을 안 먹으면 맞는 것 때문에 안 돼. 줄였어요.
오빠 새로운 디자인이래. 폭풍은 적당히 느껴지시고 괜찮으시죠? 어, 좋은데요. 잠기긴 하죠. 아, 그럼요. 이제 패드 넣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볼 건데, 패드를 이제 보통의 패드 넣어서 어깨 각을 조금 더 살리는 방법이 있고요. 괜찮은 좀 편하고 좀 부드럽게 좀 라인 감을 붙여가고 싶으시면은 제일 얇은 거 넣고. 얇은 거요? 잠깐 넣을게요. 얇은 거? 네. 없으면은 그 하복처럼 옷이 힘이 없어지고 내리심도 약해져요. 그래서 스트는 그렇게 지나면 감상해드리지 않고. 넣었을 때 지금 정도로 될 거고요. 지금 소매 기장감 봐주시면은 셔츠가 이제 보이지 않는 기장감이긴 한데요. 왼쪽 보시면 움직일 이렇게 조금 팔만 올리셔도 살짝 보이는 기장감이에요. 그래서 내리셨을 때 기준으로 조금 더 보이시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지금 정도가 나으신지 말씀해주세요. 어떻게 해요? 이거는 취향입니다. 정석은 사실 조금 보이는 거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다 다른 기장감. 지금 이 정도 괜찮으세요? 네, 뭐 계속 들 거는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. 맞아요. 네. 뭘 이렇게 많이 봐. 맞아요.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. 네. 그러면은 지금 요쪽 왼쪽 기준으로 저는 맞추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렇게 갈게요. 네. 아, 더 길게 안 빼는구나. 아, 그 여자들은 더 길게 빼잖아. 근데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일반 자켓이나 그런 옷은 뭐 그런 식으로 입어도 되긴 하는데. 아, 귀여운 척. 찍고 싶나? 어. 이 저기 다리 종아리 이쪽 부분 빼곤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. 자켓도 너무 편안하게만 안 갈 거예요. 그렇게 내시면 바지까지 폼을 더 늘려야 돼서 밸런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. 이 뒤에 옷이 뭐 접히고 이러진 않죠? 잠시만요. 막 뜯는 것 같아. 아, 시침질.
소매하고 밑, 바지 밑단 여유분 조금 넣으시죠? 그래도. 네. 지금보다 조금 더 키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괜찮아? 혹시 운동은 뭐 골프 같은 거 치시나요? 골프 저 뒤에 계신 골프 치시. 왜요? 실력은요? 저도 지금 보통 이제 공통적인 체형 그 특징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. 맞죠. 네. 근데 오른손잡이시죠? 왼손잡이. 왼손잡이? 그러면 왼손잡이셔가지고. 골프 그렇게 많이 안 쳐요. 축구를 더 많이 하고요. 아, 그럼요. 왼손잡이래서 왼손잡이. 왼손잡이. 네, 모른지. 가시. 하시네요. 저요? 저 잘하실 것 같은데. 프로 출신이에요. 그러시나요? 어. 선출은? 네. 오빠가 그랬잖아. 선출은 못 이긴다고. 와, 선출은. 그럼 저 프랑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자시는 거예요? 음바페. 그럼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요? 선출은 틀려요. 제 감옥 엄마나 하고 있고요. 아 그래도 완전 다른 직종. 근데 사실은 운동했던 분들이 이렇게 섬세한 직업을 많이 하시더라. 네,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좀 이렇게 방방거리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. 우리 그 오빠도 레슬링했던. 국가대표 그 오빠도 그러고 나서 베트남 요식업 했어. 음식 요리. 지금 자켓 품 보셨을 때 어떠세요? 좋아요. 괜찮으세요? 그러면은 지금 정도로 갈게요. 아무튼 더 늘리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? 네. 뭐 자켓 입고 뭐 그리고 활동도 할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. 맞아요.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. 보셨을 때 자켓 기장감은 저는 지금 봤을 때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대로 갈게요. 아까 뭐 양 옆으로 뭐라고 말씀 주시면 아니 이게 네. 저 이렇게 허리살 있으니까 네. 이렇게 꽉 끼는 게 보니까 접치더라고 이렇게, 이렇게 뒤에서 보면 네. 이렇게 허리 전후가 조금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런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.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서 주름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지금 말씀 주시죠. 이 부분 네. 근데 뭐 이 옷은 그렇지 않을까요? 뒤에서도 뚱뚱한 게 근데 일자로 그냥 뚝 떨어져요. 이건 약간 살짝 근데 라인 들어가서 괜찮은데? 괜찮아. 아닌 것 같아? 아니 괜찮아. 괜찮은 것 같아서. 보기 싫은 주름이 있고요. 왜냐면 체형이 안 맞게 이렇게 기성복 돼 있으면 입으면 라인이 접치더라고. 근데 이제 막이 빳빳하게 뭐 주름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렵고요. 왜냐하면은 여기 옆 뒷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 여유분량이 없으면은 팔 앞으로 당기실 때나 활동하시기가 되게 어렵고요.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은 조금 그 두고 조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
여기 약비장은 살짝 굴려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되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으시면은 앞기장만 조금만 더 늘렸으면 하거든요. 네네. 지금 약간 여기 앞쪽 끝쪽이 나는 생뚱맞아 들리는 느낌이 맞아요. 들어서 예. 네. 네, 왜냐면 이게 약간 애드로처럼 이렇게 들치는 것 같아요. 배. 살짝 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. 그래서 볼게. 여기 자켓 앞기장만 살짝 더 조금만 더. 그 왜 그 뚱뚱한 애들 교복 입으면은 교복 마이가 앞에가 들리는 것처럼 오빠 그래 지금. 티유는 괜찮은데 사장님 잘 보셨다. 오빠 뚱뚱하잖아. 그렇지 배가 나왔다는 거지. 맞죠. 생각 나왔으면은 제가 많이 곤란해 했을 거예요. 배도 안 만졌을 거고요. 여기 앞에 핀이 꽂혀 있거든요. 갈아입으실 때 조심히 갈아입으세요. 네. 안에 사이즈 입어도 돼요? 입어도 되지. 이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아, 이제 끝났어요. 이제 가셔야죠. 아.